12월 4일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0.40% 상승한 2514.95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코스닥은 0.15% 상승한 828.52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전 거래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이후 국내 증시 또한 상승 출발에 성공했으나 실상 오전 중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한 하루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상승분을 거진 반납한 모습이었는데요. 금일 코스닥은 대형 수주 공시가 확인된 에코프로비엠의 굉장한 수급이 몰린 가운데 해당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지수의 상승 또한 제한되었다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의 신용불량자 숫자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신용불량자 숫자는 중국 노동인구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악성 채무가 증가 중임에 대해 당국의 목소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요소수 리스크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달 1일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한 중국이 최근 산업용 요소 통관 또한 돌연 보류하며 대중국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3개월분을 확보해두었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중국 측에 파악을 요청한 구체적인 내용에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은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요소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테마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게임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를 보인 테마군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로봇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증시 주요 일정입니다. 내일 국내 증시에는 Y바이오로직스와 교보 15호 스펙이 신규 상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차가 아산공장 가동 중단 예정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 관련 재공시 기한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하루 경제가 보이는 AP 마감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